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7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망스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로망스 그러면 그나마 요즘엔 덜한데 옛날에는 기타 배운다 그러면 로망스 좀 쳐달라고, 로망스 칠 줄 아냐, 칠 줄 모르냐 하고 막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동네 형들은 이렇게도 쳐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도 치면서, 나도 기타는 못 치지만 로망스는 치는데 너는 왜 못 치니? 그러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 로망스는 일반적으로 뭐 쉽게 부를 때 1절과 2절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1절 부분은 우리가 많이 잘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E 마이너 단조로 연주가 됩니다. E 마이너 키로 연주가 되고, 2절 부분은 E 키, E 메이저 키 장조로 연주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1절만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1절만 배우면 돼요. 2절은 배워놓으면 좋지만 뭐 굳이 어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물론 이 강좌와 함께 황선생 기타 교실에 악보를 올려드리는데 거기에도 1절, 2절 악보는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손가락 그림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황선생 기타 교실 실전 연습에 가보시면 제가 예전에 쳐놨던 1, 2절 영상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황선생 기타교실 실전 연습에 가셔서 보셔도 되는데,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오늘 배우는 영상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실전 연습까지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먼저 곡 연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사항을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자, E 마이너를 우리가 잡았다. 네. 코드로 E 마이너를 잡았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르페지오 할 때는 6번, 3번, 2번, 1번 줄, 네, 엄지로 6번, 검지 중지 약지로 3, 2, 1번 줄을 연주하죠. 이때 보세요. E 마이너로 우리가 중지랑 약지로 E 마이너 코드를 잡았지만, 아르페지오 할 때는 이 두 손가락으로 누르는 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굳이 다른 줄을 섞어서 연주하지 않고 6번과 3번, 2번, 1번 줄만 가지고 아르페지오를 한다면 계속 E 마이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속. 자, 로망스는 E 마이너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어떤 한 음만, 특정한 음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바뀝니다. 계속 E 마이너예요. 그리고 1번 줄의 음만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타 자체에 뭐 4, 5번 줄을 제외하면 기타 자체가 E 마이너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뭐 로망스랑 같은 느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로망스와 같은 스타일로 계속 E 마이너를 유지하면서 어떤 멜로디에 살짝 변화를 주는 그런 곡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튜닝을 바꿔서 지금 뭐 미인데, 예, 6번 줄이 미죠. 6번 줄 미를 레로 내려서, 그리고 뭐 1번 줄도 레로 내리고 그러면 어떤 튜닝을 바꿔주면 이 부분이 D의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버스커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 그 노래 전주 같은데, 저도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그냥 E키로 연주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어떤 한 코드에서 음만 계속, 예, 포인트가 되는 멜로디만 살짝 바꿔가면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E 마이너 분위기를 이용해서 연주를 하는 곡들도 있다. 요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고. 자, 이제 로망스의 아르페지오 패턴을 한번 볼게요. 악보를 잠깐 보시면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냥 먼저 아무것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1번 줄, 2번 줄, 3번 줄. 네. 1, 2, 3. 네. 이게 셋 있다는 표가 한 마디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1, 2, 3, 1, 2, 3. 이게 한 마디입니다. 자,
요것만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아무것도 잡지 마시고 1, 2, 3, 1, 2, 3, 1, 2, 3 여기까지가 한 마디. 이번에는 두 마디 해볼게요. 시작.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맞나요? 여기까지 하는 게 맞나요? 아, 숫자를 세다가 잠깐 까먹었어요. 자, 그래서 까먹지 말으라고. 네. 한 마디가 시작되는 걸 까먹지 말으라고 첫 박자에 베이스가 둥 하고 들어갑니다. 자,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왼손으로 아무것도 잡지 마시고, 네, 엄지로 6번 줄입니다. 그래서 1, 2, 3, 1, 2, 3, 1, 2, 3. 네,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아르페지오를 할 때는 코드가 계속 바뀌죠. 뭐 C코드, 뭐 A마이너 코드, 뭐 F코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C에서 뭐 이렇게 연주를 하고 다음 코드 연주할 때는 손가락을 다 붙여서 소리를 없앤 다음에 자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C랑 A마이너만 연주를 한다 그러면 네 이렇게 C코드와 A마이너 코드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앞에 나왔던 C코드 소리가 A마이너까지 넘어오지 않게 소리를 잘라주는데요. 이 곡은 계속 E마이너이기 때문에 계속 울려줘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울려주는 식으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자, 악보 이제 첫 마디 한번 보시면 뭐 0이 대부분 많고 7프렛, 네, 1번 줄 7프렛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네, 첫 마디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여기까지. 뭐 쉽죠?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시작. 자, 두 번째 마디에서는 7, 5, 3으로 갑니다. 그래서 7을 지금 약지로 누르고 있는데 5를 검지로 그 다음에 3도 검지로 자 그래서 첫 마디부터 해보면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7, 5 다음에 3 갈 때 요걸 들지 마시고 만약에 들면 소리가 끊기게 되거든요.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네, 그냥 이렇게 그냥 끌어준다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게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마디까지 왔죠. 이제 세 번째 마디에서는 3, 2, 0 3, 2, 0인데 검지로 계속합니다. 3, 2, 0 자, 이렇게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손을 뭐 활짝 폈는데요. 얼마 달라는 거 아닙니다. 500원.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0, 3, 7. 요 부분은 0, 3. 자, 여기서도 7프렛까지 쭉 끌어주세요.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로망스 거의 3분의 1 배우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냥 숫자로 할 겁니다. 숫자로 제가 읽으면서 같이 연주를 해볼게요. 자, 맨 처음부터 시작 7, 7, 7, 7
잘 되시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7777535331437. 자, 두 번째 줄로 넘어가시죠. 자, 악보 맨 앞에 보면 O라고 써져 있죠. 코드보다 더 앞에 다섯 번째 마디란 뜻입니다. 다섯 번째 마디부터 보시면 이번에는 12, 12, 12. 네. 이건 그냥 제가 2라고 할게요. 2라고. 여기서 12, 12, 12 제가 읽고 있기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2, 2, 2라고 할 거예요. 윗줄에서 0, 3, 7 이렇게 넘어왔죠. 자, 여기서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12프렛 잡아줍니다. 검지로 7프렛 잡고 있을 때 새끼손가락이 네, 조금만 움직이면 12프렛 갑니다. 네,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잡고 여기서 2, 2, 2, 2, 0, 8까지 새끼손가락으로 까지 새끼손가락으로 계속 내려가 주세요. 자, 이렇게요. 시작. 2, 2, 2, 2, 0, 8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새끼손가락이 힘이 없으신 분들은 새끼손가락이 2, 0, 8 이걸 제대로 못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새끼손가락에 힘을 딱 줘서 새끼손가락이 만약 이게 낭떠러지다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려 있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2, 2, 2, 2, 0, 8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시작. 자,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이제 코드가 바뀝니다. A 마이너입니다. 로망스 1절 연주하는 데는 코드가 딱 두 개 나와요. 네, 약간 어렵다 생각하는 부분 딱 두 개인데 A 마이너랑 B7만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A 마이너는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렇게도 잡을 수 있지만 자, 하이 코드 F, 네, G, 3프렛 G죠. 5프렛 A입니다. A. A에서 중지를 떼면 A 마이너예요, 이게. A 마이너 코드가 되고 자, 여기서 아래 세 줄만 누르는 겁니다. 5프렛 1, 2, 3번 줄을 검지로 다 누르세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8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A코드 5번 줄. 이렇게입니다. 이것만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 자리에서 일단 손가락 바꾸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 세 번째 마디 부분에서는 8, 7, 5죠. 8, 그 다음에 7은 약지, 5는 네, 검지로만 이렇게 됩니다. 8, 7, 5. 처음에 5번 줄 치면서 8, 7, 5.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8, 7, 5. 자, 그 다음 마디. 네. 네 번째 마디 보시면 5, 7, 8입니다. 이 자세 그대로예요. 네. 8, 7, 5, 5, 7, 8. 이걸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줄 맨 앞에. 네. 12, 12, 12. 네. 2, 2, 2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세 번째 줄, 9마디로 넘어가겠는데요. 아홉 번째 마디로 넘어가면 로망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가 아, 로망스 1절에서요. 자, B7이 나옵니다. B7은 여기가 A마이너였었죠. 이걸 다 잡으면, 중지까지 다 잡으면 A인데 두 칸 더 올라가면 7프렛에서 이게 B고 B7. 네, 새끼손가락 떼면 B7인데 어차피 약지도 치는 줄이 아니기 때문에 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손가락은 제가 일부러 약간 가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저에게 F코드를 배우신 분이면 다 아시죠? F코드 1단계. 네. F코드 1단계에서 이렇게 잡으면 F코드 2단계였는데 자, F코드 1단계를 그대로 7프렛에서 잡은 겁니다. B7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치면 맨 첫 박자에 778. 네, 778. 네, 숫자로 나와 있는 부분 읽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번 줄이 8이죠. 약지로, 네, 약지로 여기를 눌러줍니다. 약지로 1번 줄 8프렛. 자. 약간 삑사리가. 그 다음, 다시 떼서 7. 여기서 7, 8, 7 요 부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그리고 두 번째 마디에서는 11이 나오죠. 자, 이 모양, 네, B7 모양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이 11프렛에서 잠깐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11이라고 읽기 어려우니까 1이라고 읽을게요. 1, 8, 7. 네,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1, 8, 7.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로망스 배우실 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하이 코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11프렛까지. 나는 손이 작아서 새끼손가락이 11프렛까지 가지 않는다. 라고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첫 마디 787,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187, 1은 여기 11프렛이에요. 자, 787, 187, 이렇게 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힘드시죠? 힘내세요. 시작. 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 E 마이너 부분 나오는데요. E 마이너 부분에서 7, 5, 3으로 내려가죠. 7, 5, 3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을 여기서는 이제 검지가 7프렛에 있으니까 그냥 검지로 7. 이렇게 잡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이 점 부분에서 이렇게 7, 8, 7, 1, 8, 7 했으니까 여기서 검지로 그냥 7, 5, 3. 그 다음 3, 2, 0. 여기까지. 네. 7, 5, 3, 3, 2, 0. 다시 한번 해볼까요? 7, 5, 3, 3, 2형 시작. 7, 5, 3, 3, 2, 0. 자, 그 앞에 B7 부분부터 한번 연결해서 해볼게요. 자, 여기 시작. 한번 더 할게요. 시작. 7, 8, 7, 1, 8, 7, 7, 5, 3, 3, 2, 0. 네.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다음 줄로 넘어가면 B7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B7 코드 모양을 잡는 걸로 손가락을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여기 검지로 잡는 4번 줄은 안 치기 때문에 소용이 없거든요. 뭐 잡을 필요가 없는데 이걸 평소에 B7이라고 생각을 하고 잡으면 쉬운데 얘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잡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약간 어색해요.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색해요. 그래서 그냥 B7으로. 자, 베이스는 5번 줄이죠. 그래서 2, 2, 2, 2, 3, 2. 네. 할 때 B7에서 먼저 첫 번째 마디 2, 2, 2.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2, 3이죠. 2, 3. 네. 새끼손가락 살짝 밀어주면 2,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시고, 네. 2, 2, 2, 2, 3, 2.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5, 3, 1번 줄. 2, 2, 2. 그 다음에 2, 3. 네.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을 따로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 E 마이너죠. E 마이너를 치고 뭐 아래 1번 줄 쪽에서는 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베이스만 변합니다. 4번 줄 미, 네, 4번 줄 E 프렛, 그 다음에 5번 줄 E 프렛 C, 미 C 이렇게 되는데 미 C 치고 나서 여기 그림상에서는 새끼 손가락으로 네. 6번 줄 3프렛을 치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어렵다 그러면 미 4번 줄 5번 줄 친 다음에 약지를 들어서 약지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먼저 그림에 나온 손가락대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이 새끼손가락을 미리 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E 마이너를 잡고 있다가 4번 줄 5번 줄 6번 줄 그 다음에 다시 E 마이너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약간 산티 나니까 이렇게 한 방에 짠 하면 산티 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5, 3, 2, 1을 약간 빠르게 하셔도 되고 그냥 E 마이너를 이렇게 긁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13마디죠. B7 부분부터 해보면 2, 2, 2, 2, 3, 2, 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맨 마지막 E 마이너 부분은 새끼손가락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게 새끼손가락으로 하시려면 하다 보면 여기 살 부분이 1번 줄에 닿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손을 조금 띄워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네, 약지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망스 다 배웠습니다. 왠지 조금 허무한가요? 자, 기본적으로는 뭐 앞부분에 7, 7, 7, 7, A 마이너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 B7 가죠.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 B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로망스가 어려운 게 뭐냐? B7.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7, 8, 7, 1, 8, 7. 이 부분이 어려운데, 자,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론 이제 대중음악에도 클래식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클래식은 기본적으로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 자, 곡의 빠르기와 강약을 지휘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대중음악은 곡의 빠르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어요. 일단 드럼 연주가 시작되면 쿵쿵 따따 쿵쿵 따따 시작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갑니다. 자, 이 로망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하려고 하면 어렵기도 하고 멋이 없기도 해요. 자, 이제부터 약간 요령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몰아치듯 빠르게.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약간 빠르게 했어요. 7에서 여기까지는 조금 빠르게 하다가 이제 약간 느리게. 자, 조금 느리게 해주는 거죠. 왜냐? 이 다음 A 마이너 부분과 B7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빨리 연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속도를 조금 늦춰주면 내가 이 부분이 어려워서 늦게 하는 게 아니다. 나의 어떤 음악적인 필에 따르느라고 늦어지는 거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올라와서. 아이고. 자, 제 표정도 보셨나요? 되게 이상하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음악적인 감성을 한껏 담아야 돼요. 자, 12프렛 정도 왔을 때 뭐 여기서 B7 부분이 어려워서 천천히 한 게 아니에요. 제 표정 보셨죠? 음악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이 음을 더 느끼고 싶어서 속도를 조절을 한 거예요. 클래식이니까. 약간 꼼수 같지만 그냥 다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로망스 악보는 1절, 2절 포함된 악보를 제가 황선생 기타 교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운받으셔서 해보시고 2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드를 몇 개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이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마 될 텐데. 네. 뭐 약간 손가락 벌어지는 게 조금 있긴 있는데 뭐 2절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안 하셔도 돼요. 아무도 2절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1절 연주가 끝나면 그냥 박수 나오고 거기서 하면 땡입니다. 자, 저와 함께 로망스 뭐 조금 천천히 할게요. 조금 천천히 하고 아까처럼 A 마이너 부분이나 B7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음악적인 감성을 더 느끼기 위해서 속도를 늦춰준다 라고 스스로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코드가 어려우니까 늦게 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감성을 위해서 속도를 조금 늦춰주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제가 여러분과 같이 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속도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저 혼자 쳤으면 그냥. 아이고, 이렇게 했을 텐데, 왠지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자, 어쨌든 로망스 A 마이너 코드 요거 오, 네. 그다음 B7. 네. 요거 이 코드 두 개만 연습을 하면 로망스 1절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연주하셔서 많이 자랑하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